계기가 뭐야? 이게 하게 된 이게 사실 요새 아이들은 그럼. 아이돌 음악 너무 멋있고 다 좋아하잖아요. 왜 소리를 시작하게 됐어, 스라는? 판소리가 재밌어서요. 어떻게 들었을까, 판소리를 맨 처음에? 언제 들었어? 엄마 배포기 있을 때 할머니랑 선생님이 소리하는 거 그때 여섯 살 때 시작했어요. 엄마 배포기 있을 때? 어떻게, 재밌어? 아니면 하기 싫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판소리가 이야기로 만난 거잖아요. 어머 어머. 그래서 저는 그게 어머. 좋아요. 판소리라는 음악이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이런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건. 그걸 정확하게 매길 집니다, 그죠? 이야. 슬아야. 네? 뭐 배웠어, 요즘? 요즘 심청가 배웠어요. 심청가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봐. 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산지. 남겨야지. 인증, 인증. 안일이부터 해줄게. 그렇지, 안일이. 제대로. 안일이가 뭔지 알아? 뭔 모르겠어. 저런 안일이 소리가 아니니까 안일이잖아. 말로 하는 거. 아, 대사. 그걸 대사를 안일이. 먼저. 그렇지. 근데 다 안일이부터 하겠다고. 이야. 에이. 하루나 심청이 부친전에 단정히 앉아.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에이.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하오리다. 아, 이거 조석공양 사자성어 나왔어. 그런 어려운 말을. 아버지 듣조시오. 아이고 잘한다. 차도난 현일로 백리유구미하고 나 큰 자식 집에 두고 소름이 줄 뜯었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효도 배우네 세상에 판소리로. 그러니까. 와, 이거 괜찮은 조기 교육인데 이거. 이거 언제 배웠어? 이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안 됐겠죠. 사실 이게 배운 지 지금 창을 한 지 1년 그렇지. 밖에 안 됐는데. 뭐 몇 개월 전에 언제 배운 거네. 이 슬아는 장단을 타고 그냥 갖고 노는 아, 장단을 갖고 논다. 갖고 논다. 이게 뭐냐면, 대중가요도 보면, 그루브라고 하잖아. 네. 그거를 잘 타네. 그 장단의 호흡을 잘 갖고 나간다. 아. 이야. 오늘 남산현 선생님이 나가시길 잘하셨네. 우리가 뭐 이런 판소리 들으면 뭘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잘하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아, 요런 거는 조금, 해주면은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요런 게 있을까요? 없어. 없어. 없어요? 지금 완벽합니까? 정말 잘해. 환하게 웃는 중이죠. 그리고 이 판소리 사설들이 다 이 고사성어고 다 한자기 때문에. 네. 아, 우리 성인들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발음만 힘든 부분들이 있죠. 지금.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슬아가 정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슬아, 삼촌 너무 궁금한 게 슬아가 1년을 했잖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근데 이 많은 대사를 그렇지.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열심히 했으니까요. 우문현답이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지. 이거는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해야지 이게 매일 해야 돼. 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매일 불러 이 노래 매일 해야 돼. 세상에. 이야. 어? 그 가수 있잖아. 가수요? 가수 중에 누구 좋아해?
승관이 좋아요. 아니, 저 승관 씨 얼마나. 아니, 7살 아이가. 아, 그쵸. 요새. 국악인 중에 누굴 좋아해? 국악인? 답정도. 삼상의 산초요. 뭐라고? 삼상의 산초. 안 들려요. 삼상의 산초. 크게 될 나이. 애가 사회생활을 진짜 일찍 배웠네.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이 이제 약간 민요가. 그렇지, 민요. 조금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상희 삼촌님께서. 그러면 남상희 선생님께서 또. 이게 어차피 오늘 또 네. 아이를 위한 나라에서는 네. 또 매니저 역할을 우리 채희 씨가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한 소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 제가요? 그럼. 아니, 슬 앞에서. 아니, 뒤에서 했고, 뒤에서. 아, 제 뒤에서. 괜히 이렇게 떨리네, 이게 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 좋아.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그지?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어, 괜찮네. 아, 이거 들었죠? 네. 시작. 어우, 떨리네, 이거.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야. 못하는 게 없다 우리 지열 씨. 아~ 어쩌. 슬아가 이제 한번 평가를 해줘봐. 우리 삼촌이 잘했어 어째서? 삼촌이 잘했어 어째서? 냉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 또 무표정으로 잘했어요 이럴 것 같은데. 얼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최고의 찬사인가요? 아, 괜찮았어요. 이게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잘하지 치열이 삼촌도. 고마워. 오, 잘한다. 자, 그러면 엄마가 진도아리랑을 슬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네.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진도아리랑 해볼까? 시작. 이야, 잘하네. 잘하는데 어머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내가 알겠네. 아, 예. 근데 슬아가 보니까 그 후렴할 때 아리아리랑 할 때는 굵게 묵직하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런 느낌을 갖고 해야 돼.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봐봐, 슬아야. 아라리가 났네 하지 말고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해봐. 시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지. 에에에 더 툭 친다는 느낌으로. 에에에. 시작. 에에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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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지금 다 알아듣잖아. 다 알아듣잖아.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슬아가 습득력이 좋네. 우리 슬아가 좀 있으면은 네. 또 공연이 있대요. 사실 실전만큼 좋은 경험은 없거든. 그렇죠. 슬아를 위해서 좀 뭐 미니 콘서트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이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슬아 부채 같은 거 있어? 부채 한번 갖고 와볼까? 아, 부채로 또 뭐 하는 그 예의가 있어. 부채를 들고 해야지, 노래할 때는. 부채가. 아, 부채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 부채 많다, 부채 많다. 자, 네. 자,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노래할 때, 발림이라고 하잖아, 발림. 자, 발림, 뭔지 아십니까? 발림이요? 네. 보통 노래 못했을 때, 오늘 발렸어, 이러는데. 에이, 진짜. 이리 꺼도 발렸어. 아니면 노래? 생선을 잘 발랐을 때 발림. 아니면 발라버린다, 뭐 이런. 아, 지금 보세요. 발림이 뭔지 봐요. 발림이요? 예. 네. 이렇게. 뭐, 바르는 거. 김에다가 뭐 참기름 발림? 뭐 참기름. 이 발림은 부채를 들고 네. 이 몸동작을 써가면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게 발림이라고. 네네네. 자. 아, 그러면은 이제 진도아리랑 좀 밝은 노래니까. 그렇지. 표정도.
표정도 그래. 야, 매니저라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 챙겨주는 네. 또 그 아, 역시 또 캐치를 해야죠. 네. 봐봐, 부채를 이렇게 놓고 이 봐봐 그리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얘보다 살짝 위를 살짝 위. 그렇지. 야,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저 두 개 다 해야 돼요. 오.